아버님 같은 경우는 큰 변화 없이 사시는 분이야. 순탄하게.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삶 자체를 놓고 보면 공무원의 삶이라고 봐야 되겠지. 공무원처럼 그렇게 사시는 분이야. 큰 변화 없이. 그리고 이제 다른 건 걱정하실 일이 없는데 문서 이동운이 나왔다 그래. 집을 하나 더 사시든가. 이사를 가실 일이 올 가을 아니면 내년 봄에 있다. 문서 지고 이사 가실 일이 있다. 계획 있으세요? 이사했죠, 얼마 전에. 이사하실 일이 있어. 근데 이사하면 전자에 살던 집에서도 큰 변화 없이 무해무덕하게 잘 사셨대. 근데 지금 사는 집도 잘 맞춰서 이사를 하셨다 그래. 그래서 이사는 잘 하셨다. 이동의 운이. 그리고 모르겠어. 내가 잘 보는지 안 보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아버님은 노는 성격이 못돼. 놀지를 못해. 집에서 놀면 여자 아닌 남자인데도 걸레질이라도 하고 있어야 되지 가만히 앉아있지를 못한대. 왜 그러는 거야. 그러면 같이 사는 사람이 좀 피곤해. 그지? 부지런해. 그러니까 옛날 노인네들 왜 새벽에 해 뜨기 전에 나가서 농사 일하시고 해질 때까지 일하고 들어오시더니 그렇게 아버님 성격 자체가 그래. 노는 꼴을 못 봐. 그래서 내 자식들도 집에 앉아서 노는 꼴을 못 본다. 다 일해야 돼. 그리고 장성했으니까 아버지가 해줄 수 있는 건 해주는데 너희들이 이제는 너희들 생활은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 신조야. 그러니까 아버님이 부잣집 아들이 아니었어. 가난한 집의 아들이었단 말이지. 그래서 자수성공하신 거나 마찬가지야. 지금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도 누구의 도움 없이 지금 재산을 일구지 않았느냐. 그래서 자수성공하셨다. 그래서 내 자손들도 그렇게 반듯하게 크길 원한다 이래. 근데 딸 말고 자손이 또 있어야 되는데. 딸 둘이 있어요. 이 딸 말고 자손이 또 있어야지 아버지한테 딸 외동딸은 아니야. 사주 자체가. 우리 원래 아들도 있어야 되는데 아들은 어디 가고 없어. 아버님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62요. 쥐띠. 63. 아, 그렇죠. 아니, 요즘에 바뀌었잖아요, 나이 제도가. 어떻게? 만으로. 만만. 아, 저희는 그렇게 점 안 하지. 아, 우리 점 하는 나이로 63. 63세. 올해 삼재시잖아요. 네. 근데 부모님 중에 누가 한 분이 이렇게 폐 상반신 위쪽으로 아파서 가신 분이 있죠? 어? 골다공증으로 가셨죠. 아버님은? 아버님이. 어머님은? 살아계시고, 살아계시고. 근데 골다공증으로 가셨다 하더라도 장인장모는 여기 해당 사항이 없고 그냥 골다공증으로 가셨다 하더라도 여기 질환이 있으셨을 텐데. 질환은 아니고 저기 심장마비로 갑자기. 그러니까 아버님도 그래서 같이 조심하셔야 돼. 심장마비로 골다공증을 다쳐서 간 거지 골다공증이 원인이 아닌지 아니냐 이거예요. 원인은 심장마비가 왔으니까 쓰러져서 골다공증 증세가 있는 분이라 이게 다쳐서 가신 거잖아. 그래서 이쪽 위 질환으로 조심하셔야 돼, 항상. 그래서 심혈관 질환을 조심하셔라. 그래서 거기 예방을 하려면 혈관에 좋은 약을 많이 드셔. 그래야 돼요. 내가 아버님의 병을 이어받아서 나도 똑같은 집안 내력병으로 나도 심장마비가 올 수 있다. 그래서 아버지 화나는 일을 만들지 마셔. 아버지가 온화하시고 좋으신 것 같지만 약간 욱하는 성질이 있으셔. 욱하는 성질이 있어서 그리고 불의를 보면 못 참아. 그냥 넘어가는 게 없어. 요즘 세월에는 콩 심은 데 팥도 나고 팥 심은 데 콩도 나는데 이 아버지는 절대 그렇지 않아. 콩 심은 데 정확하게 콩 나야 되고 팥 심은 데 정확하게 팥이 나야 돼. 그죠? 약간 좀 답답한 게 있어. 아버님 계시지만 자식들이 봤을 때 너무 답답해 아버님이. 아버님 살아가시는데 지장은 없으셔. 올해 한 해에 삼재가 들은 건 알고 계시죠? 네. 삼재가 들었으니까 건강만 조심하시면 다른 거는 크게 걱정하실 일이 없다 그래. 약 잘 챙겨 먹어요. 약 잘 챙겨 드셔야 돼. 안 챙겨 드시면 안 돼. 그리고 화를 올리시면 안 되고. 그럼 여기가 마비가 올 수 있으니까. 미리 알고 지연에 방지하면 다 고칠 수 있어요. 아버님, 그래도 노는 분은 아니야. 수입이 있으셔. 절대 놀 분이 아니고 아버님은 이 세상에서 내 목숨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내 두 다리가 멀쩡하면 금전을 벌러 댕기실 분이고 금전이 들어와야 될 분이지 절대로 노는 걸 안 하실 분이야. 금전 잘 들어오겠어요? 잘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요? 내가 움직이지 않아도 수입이 있어. 아버님 하시는 일이 내가 꼭 움직이지 않고 내가 출퇴근을 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와. 맞아요? 월급쟁인데? 몰라, 들어오는 돈이 있대. 그러니까 내가 움직이지 않아도 뭐 하지 않아도 들어오는 돈이 있다, 그래, 아버님은. 그래서 항상 수입이 있다. 그 직장은 내가 그만, 뭐, 요즘엔 정년도 있고 뭐도 있고 막 이렇잖아요. 아버님 거기 해당사항 없어. 그런 해당사항이 없다고. 내가 두 다리로 걸어 댕길 수 있는 한 계속 일을 하실 거야. 근데 올해, 뭐가 걱정해서 점을 하러 오셨어, 아버님은?
주간 RM에? 아, 제가 투자한 게 있는데 그게 좀 커요. 그래서 그래서는 아버님은 내가 움직이지 않아도 들어오는 돈이 있다고. 근데 그게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서. 응, 된다니까? 돼요? 지금 당장 안 돼. 2, 3년 봐야 돼. 내 아버님한테 그러잖아. 아버님은 내가 일신을 움직이지 않아도 들어오는 돈이 있을 거라고. 응. 2, 3년. 아버님은 지금 당장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아니, 올 말이나 내년 초에는 쇼부가 날 것 같아서. 내년 초, 내년 여름 가야 돼, 여름. 아, 그래요? 응. 내년 여름 가면 쇼부 나요. 전재산 거의 다 털어놓다시피 했었어. 어디다? 투자하신대. 투자하신대. 아, 뭐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그냥 푼돈인데. 아이, 푼돈 아니야. 아버님이 생각할 때 푼돈이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봤을 때 푼돈 아니거든? 딸이 얘기해봐야 내 말이 맞아, 아니야. 어, 그 정도 투자한 줄은 몰랐어요, 제가. 몰랐다고? 네. 아, 딸도? 네, 몰랐어요. 아버님 투자한 데서 내년에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아, 그렇습니까? 내년 여름 가야 돼. 아버님은 내년 초로 3, 4월 보시잖아. 2, 3월 보고 3, 4월 보시잖아요. 내년 6, 7월, 7, 8월 가야 그게 확답이 떨어져요. 근데 투자한 게 우리 동자거든. 할아버지 혼자 투자인 거 아니잖아. 저 혼자? 응. 아니요, 나 혼자 한 거죠. 공동 투자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누구랑? 모르겠네. 뭐 한 사람 더 있는 걸로 나와. 아니, 저 혼자 한 거예요. 한 사람 더 있는 걸로 나와. 뒷받침해 준 사람, 아, 그러면 누구 소개를 받았든가. 뭐 했다든가 중간에 사람이 하나 더 껴있는 걸로 나와. 주식 투자한 거네. 응. 내가 생각했어. 근데 망하기 직전이야 지금. 결과물은 내년 돼야 나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흥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어서 궁금해서 제가. 내년 되면 좋은 일이 있어요. 망하진 않아요. 아버님은 어디다 투자하거나 뭐를 하면 절대 망할 일이 없어. 망할 것 같아도 끝에 다시 올라와. 바닥까지 내려쳐서 이제 주식이 종이 쪼가리가 되잖아. 그래도 다시 치고 올라올 일이 있어, 아버님. 아, 너무 좋게 얘기해 주신 것 같아. 진짜로. 아니, 본인 운 자체가 그래요. 본인 운 자체가. 타고나시길. 생일은 언제세요? 60년 4월 10일이요. 본인 타고나길 재물 운은 타고나오셨어. 그래서 뭘 해도 돈을 벌어. 그런데 아버님은 안정적인 걸 좋아하시지. 안정적인 걸 좋아해. 살면서 주식 투자 처음 해봤어. 불로소득 좋아하시지 않는 분인데. 저는 좋아하지 않아요. 웬일로다 여기다 절대. 투자를 했어? 아, 공부를 많이 해야죠. 그거 하려면. 그냥 하는 건 아니니까. 그니까. 아버지 인생에 이 투자는 참 신기한 일이야. 우스울 일이고 신기한 일이야. 천지가 개벽을 했어. 자신 스스로도 생각해도 신기하지 않나? 투자라는 게 그냥 무턱대고 하는 게 아니고 공부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난 예를 들어서 뭐 로또를 한다든지 뭐 빠찡꼬나 게임을 하고 이런 거 절대 안 하거든. 아버님 할 수도 없어. 성격 자체가 못해. 안 돼, 못해. 그런 거. 공부해서 하는 건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공부를 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투자를 했냔 말이야. 내가 봤을 때는 성격에 맞지 않는 일을 하신 거야. 처음에 1,000만 원 벌었을 때 되게 신기하시긴 하셨어요. 그러니까 되게 신기한 일을 지금 하신 거야. 행복해. 제가 그렇게 이렇게 저기 용통성이 없는 성격은 아니에요. 용통성이 없다는 게 아니고 아버님은 불로소득이 없다라는 얘기야. 불로소득이 없어서 내가 내 일신을 열심히 움직여서 버는 돈 이외에는 나의 수입이 될 일이 없다. 그런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주식이나 이런 데 투자를 안 해요. 타고 나온 성향이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은행에다 적금을 얼마나 넣느냐. 이걸로 승부하지. 이걸로. 그래서 신기하다는 거야. 아버님 성격은 은행의 입출금, 적금 이런 것만 상대해야 되는, 정기예금 이런 것만 상대해야 되는 분이 지금 투자를 했단 말이지. 굉장히 신기할 일이야. 아무리 공부를 했다 그래도.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만들 수 있나요? 안 되지. 아버님 자체가 놀라울 일이에요, 진짜로. 놀라울 일이야. 그런데 투자한 돈에 내년까지 승부는 절반이에요. 절반. 절반. 절반이 뭐예요? 내가 만약에 1,000만 원을 투자했다. 그럼 500. 정도가? 손해날 일도 있어요. 500 정도가 손해날 일 있어. 근데 아버님이 여기서 지금 사놓은 주식이 있잖아요. 사놓은 주식에서 내가 보니까 다른 거 하나를 전향하실 것 같아. 하나를 더 사실 것 같아. 무언가를. 공부를 하셔서.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말고. 거기에서 수익이 더 날 일이 있다 그래. 살까 말까 망설이는 게 있지 않냐 이래.
아, 이미 다 사놨죠. 어, 그런데 또 망설일 일이 있어. 그래서 또 살 일이 있어, 아버님이. 그래서 지금 사놓은 거 말고 거기에서 돈이 더 될 일이 있다. 근데 지금 안 사고 지금 우리 음력으로 9월이잖아요. 10월 말 가면 아버님이 새로운 주식을 하나 더 사실 거야. 어, 거기서 돈이 될 일이 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한 달 동안 많이 하세요. 그래서 10월 말 가면 새로운 게 있으면 또 하나 사세요. 사시되 새로운 돈을 투자하지 마시고 사놓은 주식이 있잖아요. 거기서 손에 안 난 주식. 크게 돈 더 안 될 주식. 아버님 감에 고기 있는 걸 빼서 새로운 걸 하나 더 사세요. 그걸 지금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네. 뒤에서? 네. 그러면 그 주식이 돈을 벌어줄 일이 있다. 그럼 손해 날 일이 없이 만가일을 다 할 일이 있다 이래요. 다 채울 일이 있고 더 벌을 일이 있다. 어. 그리고 지금 이제 사놓은 주식에서 손해 없이 원돈을 건지고 이익을 조금 더 보신다면 주식은 스톱해라. 제가 아까 얘기했죠? 불로소득에 운이 없다고. 그런데 주식을 계속 사. 그럼 끝에 가서는 어떻게 된다? 패가망신이다. 그렇게 하지 전 재산을 털어놓지는 않으시겠지만 그러한 결과가 나는 얘기를 해줄 때 최대 마지막 고비를 얘기해줘요. 어, 그러면 내가 원돈에 손해 없이 이익을 조금 본다면 그때는 주식을 스톱해라. 더 이상 하면 원돈도 손해볼 일이 있을 테니까. 불로소득이 없으신 분이 자꾸 투자하면 안 돼. 이제 돈 안 벌어도 돼. 딸이 벌잖아. 좀 벌겠어요? 지금? 직장 가면 벌을 거잖아. 그쵸. 응, 직장 가면 버는데 당분간 아버지 줄 돈이 없어. 나 먹고 써야 돼. 그렇죠. 응, 당분간은 나 먹고 써야지 아버지 줄 돈이 없어. 그래도 마음은 내가 벌면 아버지 조금 주려고 생각은 해. 얘가? 그래 안 그래? 그쵸. 우리 솔직하게 얘기하자고. 기다 아니다 이렇게. 맞아요. 어. 내가 벌면 솔직히 마음을 조금 주려고 해 아버지. 내가 한 달에 얼마씩이라도 아버지 용돈을 딱 정해서 주려고 마음을 먹었어. 그치? 네. 근데 그 액수가 좀 적어. 그 액수가 좀 적어. 월급이 사실 얼마 안 되거든. 가는 데가 좀 1년 지금 기본급이 좀 센 데로 간다 하더라도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경력 쌓으면 월급이 점점 많아지는 데다. 근데 그거 계약직인가 봐. 네. 지금 거기를 들어갈 수 있는지가 문제인 거예요. 포인트가. 자리는 좋아. 아, 그니까, 거길 들어가, 지금 이번에 시험을 한 달 동안 봤는데, 거길 들어갈 수 있는가. 결과가 적어도 11월 전에 나와요. 11월 올해, 전에 나오는데, 올해 몇 살이라고? 지금 10월, 한 11일로 알고 있어요, 오늘이. 오늘이 10월 11일이거든요. 생일이 언제냐? 나이가 몇 살이냐고. 아, 저 98년 4월 21일이요. 98년이면 몇 살이에요? 아, 저 25. 25세. 생일이 언제? 4월 21일이요. 성만. 선우. 선? 우. 선우. 성이. 선우. 선자. 우자입니다. 네. 공부들 됐다 많이 했어. 네. 거기 가려고 피나게 공부했어. 담한다고. 그대지? 거기 만약에 떨어지면 우울증 와, 우울증. 지금도 살짝 좀 힘들어. 거기 떨어지면 우울증 와. 식음을 전폐하고 자리에 눕게 생겼어. 어, 기대들 너무 많이 해서. 그리고 시험 봤잖아, 시험. 시험 잘 봤다고 생각하고 있잖아, 본인이. 아, 네. 어느 정도 커트라인보단 조금 더 봤다고 생각하잖아. 아, 애매하다. 그러니까 학교 커트라인에서 조금 더 잘 봤다고 생각을 본인이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게 100%는 아니야. 확실히 잘 봤어? 이거가 아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지금 본인이 긴가민가 이러고 있어. 그런데 거기 경쟁률이 낮은 데가 아니야. 네. 경쟁률이 굉장히 센 데야. 그래서 더 자신감이 위축이 됐어. 그리고 공부했잖아, 공부. 공부한 거 제대로 답변을 못한 것 같아서 짜증이 나. 시험 본 결과가 내 기대에 못 미쳐서. 공부한 거 그런데 답을 떴어. 그런데 거기가 내 양에 차지 않아가지고 신경질이 나고 짜증이 나고 지금 마음이 불안하고 자도 잔 것 같지 않고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아. 지금 많이 여기가 날카로워져 있어. 네. 답답해. 그래서. 엄청 먹잖아. 그런데 아빠한테 내색 안 하는 거야. 아빠 마음 아파하고 아빠 신경 쓰실까 봐 지금 다 말 안 하는 거야, 그지? 그래서 우고 싶어. 왜냐면 욕심이가 많아. 욕심이가 많아서 공부를 했으면 그만큼 답이어야 되는데 그만큼 답을 못 냈단 말이야. 그래서 속당해 죽겠어.
왜냐면은 기회가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이러는 게 아니다. 요번에 꼭 가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1등은 해도 2등은 싫어. 맞잖아. 1등은 해도 2등은 싫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성적이 내 생각대로 안 나와가지고 미쳐버리고 답답할 것 같아 지금. 어툼이 막혀 죽겠다. 어, 내가 만약에 여기 회사에 붙지 않으면은 다음 기회를 또 보고 또 공부도 하면 되는데 누나야는 포기할 것 같아. 포기. 그거 뜯어. 아, 왜 포기래? 어. 하면 되지. 하면 되는데. 누나의 마음이 그렇단 얘기예요. 아, 네. 어, 누나의 마음이. 희망이 너무 커. 지금 성적이 안 나와도. 발표도 안 났는데 혼자서 거의 결론 다 냈어. 못 갈지도 모른다고. 아니, 자신만만하던데 시간이 갈수록 떨어지네. 다운이. 마음이 안 그래 지금. 못 갈 수도 있다고 여기가 자꾸 불안해. 어, 답답해 죽겠어. 아무한테도 말해도 못하고. 속으로 꿍꿍꿍꿍꿍꿍꿍꿍 앓고 있어. 그대지. 어떤 애디마. 거기 기준 성적이 있잖아. 네. 기준 성적. 네. 그거보다 조금 더 높아서. 그런데 점수는 발표 안 하지. 네, 합격인지 아닌지만 말해주는데. 네, 맞아요. 어, 점수 발표 안 하는데 합격만 하면 되지, 그지? 좋은 일이 있어. 진짜요? 보통 애들 마. 봐봐, 뽑아봐. 어, 좋은 일이 있나 없나 보게. 우지마. 이리 쳐봐. 어, 우지마. 힘내, 힘내. 좋은 일이 있어. 괜찮아, 오빠. 대두 있대잖아. 어. 울지 마. 응. 혼자서 마음고생 너무 많이 하고 있네. 안 해도 돼. 합격할 일 있으니까. 응. 거기 합격하면 거기 가서 열심히 하면 거기 평생 직장이다 그래. 어. 평생 밥 먹고 사는데 직장 없고 시집 가는 데도 직장 없대. 어. 거기 가서 직장 다니면서 돈 열심히 벌어 가지고 아빠한테 돈 10원짜리 하나 달라 그러지 말고 어, 혼자 벌어서 시집도 가고 다 해. 걱정하지 마라. 울지 마라. 성적이 100점 만점은 필요 없어. 60점 합격이면 60점만 맞으면 되지. 꼭 100점을 맞아야 할 이유 없잖아. 왜냐면 점수가 몇 점인지 발표도 안 하는데 그까지 100점은 맞아서 뭐 할 거야. 합격만 하면 되지. 맞잖아. 그치? 좋은 생각만 하고 살자고. 알았지? 내후년가면 또 남자친구도 생기겠어. 남자친구. 왜? 빨리 만들고 싶은데 지금 안 돼. 지금은 본인이 마음이 이 네. 직장 문제에 모든 마음이 다가 있어서 다른 게 마음속에 오지 않아. 그래서 아. 내년이나 후년쯤 가면 좋은 남자친구도 생기겠어. 그런데 시집은 절대 일찍 가지 말고 네. 30 중반은 돼서 가. 30 중반은. 30 중반 때까지는 네. 연애 많이 해. 연애 많이 해. 이제 남자친구 만나서 커피도 먹어보고 어, 아빠 같은 사람 만나려면은 네. 아빠 같은 사람 만나려면 많은 사람을 만나보고 그중에 내가 골라야 돼. 인연 되는 사람으로. 본인 이 남자에 대한 이상형이 아빠 같은 남자 아니야? 어, 네. 맞잖아. 현명한 사람. 어, 우리 아빠 같은 사람. 어떤 사람? 현명한 사람. 현명한 사람. 딸내미 딸의 남자의 이상형, 내 남편감은 딱 아버지가 롤 모델이야. 아버지 같은 사람을 만나는 게 소원이야. 제가 너무 결혼을 하고 싶은데 할 수 있겠죠? 지금 말했잖아. 30 초조해서 혹시 초조해 하지 마. 30 중반 감은 할 수 있고 네. 그리고 자식이 기는 부모 없다 하지만 본인은 신랑 감을 판단을 할 때도 네. 아버지한테 맡겨. 아 진짜요? 응. 아버지 백세 장수하실 분이야. 맞아요. 이거 심장 질환만 조금만 조심하시면 100세까지 충분히 사실 수 있는 분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좋은 얘기만 하시는 아니 일부러 좋은 얘기가 아니라 아버님이 못다 살고 가신 명. 내 아버지가 못다 살고 가신 명. 그리고 형제 중에 아기 때 엄마 뱃속에서 가신 분이 있을 텐데. 모르겠어요. 그분의 명까지 이어서 본인이 100세까지 사실 일이 있어요. 이거 그냥 멘트 날리는 거 아니에요. 실령님 하시는 말씀에 그냥 멘트는 절대 없지. 뭔가 있겠죠. 그래서 100세까지 장수하실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 나 시집 갈 때는 아버지한테 나의 남편감을 골라달라고 그래. 네가 찾잖아. 내가 찾지 말고 아버님 데려오더라도 아빠한테 허락을 그러지, 받고. 그러지. 아, 괜찮은 사람이야. 만날 때. 남자는 남자가 보는 게 최고야. 혹시 그럼 궁금한 게 있는데. 물어봐. 제가 사실 지금 시험 본 게 IT 쪽이거든요. 제가 좀 어렸을 때 많이 해외 직장을 좀 꿈을 꿨었어요. 제가 가고 싶은데도
있어서 사실 IT를 고른 건데 그게 해외 쪽에 있거든요. 그 이제 직장에 대해서 합격이 되면 2, 3년 있어야 갈 수 있어. 2, 3년이면요? 응. 2, 3년? 빠르면 2, 3년. 열심히 하면. 왜냐하면 본인은 여기 희망한 데 가서 잘 되면 내가 마음 먹고 뜻먹은 걸 이루고자 해서 열심히 할 거잖아. 네. 열심히 하죠. 그리고 여기 공부 계속 해야 되는 데잖아. 네. 맞아. 아까 내가 보자마자 뭐라 그랬어? 공부를 더 하라 그랬잖아. 네. 어, 사실 본인은 적성이 공부가 더 맞아. 그래서 박사나 이런 거 학습, 교수 이런 쪽도 괜찮아. 아, 직장보다? 기업보다? 어, 왜냐하면 본인은 이런 쪽으로 말하는 걸 좋아해. 누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하였는가. 아버지한테 배운 게 그거잖아. 명분 없는 얘기 안 하잖아. 지질한 얘기 안 하고. 얘기를 하려면 정확하게 하고. 아, 그런 얘기 아니면 아예 말아버리고 안 해버리고. 어. 그리고 이렇게 사람을 조금 이렇게 사람이 사람을 따라. 본인 친구들이나 이렇게 보면 네. 본인을 이렇게 좀 따르는 편이란 말이야. 아, 저를 따르는 편? 어, 어. 네. 저를 좀 따르려고. 그리고 본인한테 이런 조언들을 많이 듣고자 하지. 네. 속상한 얘기 이런 얘기를 하소연을 많이 해. 네, 맞아요. 그럼 본인이 그걸 다 풀이해 주잖아. 네. 야, 이때는 이렇게 하고 저때는 저렇게 해. 너는 조금 어떻게 해봐. 이렇게 하고 본인이 그런 얘기 다 해주잖아, 친구들한테. 네. 쉽게 얘기하면 상담 선생님이야. 그래서 저도 사실 심리학이 적성에 맞는 줄 알고 해외 직업을 갖고 싶었던 이유도 제가 옛날에는 심리학을 너무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해외 가는 그런 것도 있어요? 있으니까 내가 2, 3년만 고생하면 간다 그랬죠. 해외에 간다고? 어, 2, 3년만 고생하면 갈 수 있어요. 갔다 와야지. 아, 아예 가서 사는 게 아니라. 갔다 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2주를 한다는 게 아니라. 해외 기업에 취직하고 싶은 거 아니야? 맞는데. 시민권을 따서 아예 가서 사는 게 아니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안 보낼 생각이었어요? 아, 그럼 뭐. 진짜요? 내 옆에다 두고. 고생이지. 아. 그럼 내 옆에다 두고 봐도 아까운 딸을 그럼. 어디 해외로 보내. 아, 진짜. 내 해외로 보내고 나면 아버지 마음이 불안해서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해. 아, 맨날 영상 통화해서 나 이렇게 잘 지낸다고 보여줘야지 아버지가 이렇게 마음 놓고 사시지. 아. 그렇지 않으면 이 아버지 불안해서 아버지가 거꾸로 우울증이 와. 아, 아 그렇군요. 그러신가 여쭤봐. 그래요? 아니, 왜 고생을 하고 사냐. 좀 편하게 살지. 그렇잖아요. 일부러. 아니 가면 뭐 거기 있는데 그 끝이 뭐 거기 뭐 CEO가 될 것도 아니고 내가 보기에는 그러진 않아요. 어. CEO가 될 건 없어. 그럴 거면은 그렇게 뭐 큰 돈을 받을 필요도 없고 제가 보기에는. 아, 그럼 저는 근데 본인이 이거 시험 봐놓고 꿈 같은 거 꾼 거 있잖아. 아, 꿈 같은 거요? 네, 많이 꿨어요. 얘기해봐. 그 IT 거기에 들어가서 애들이랑 공부를 하는데 그게 지금 엄청 선명하진 않은데 그때 조금 한국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같이 공부하는 거 꿨었어요. 그래서 해외 갈 수 있는 거야. 아. 내가 이걸 왜 본인한테 꿈을 물어보냐면 본인은 꿈을 꾸면 잘 맞아. 아, 진짜요? 어,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 상담을 해주면 내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얘기하는 것보다 이게 사람들하고 대화하면서 탁 드는 느낌 있잖아. 아, 네. 그치? 맞아요. 그걸로 있어요. 말을 해주지? 네. 그럼 내가 조언한 대로 움직이면 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잘 풀려나가잖아. 아. 힘든 문제 있으면 해결되고. 맞아요. 그지? 행동 방침 맞아요. 타로도 잠깐 했었거든요. 나하고 같은 사주를 가지고 나왔어. 아, 진짜요? 어떤 면에서요? 약간의 신기가 있다라는 얘기지. 내가 아까 앉자마자 그랬잖아요. 아버님 집안에 누가 이렇게 공을 많이 들이셨냐고. 어떤 분이 이렇게 공을 앉아 밀고 서서 밀었냐. 그 공줄로다 이 사람이 직감이 굉장히 세요. 꿈이 잘 맞고. 그래서 상대방들이 나한테 힘든 일이 있을 때 조언을 구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해주는 말 그대로 하면 모든 일이 잘 풀려요. 할머니인가 보다. 저 알고 있거든요. 할머니가 공을 많이 들이셨어요. 모든 일이 잘 풀려요. 이 사람 나하고 같은 사주를 가지고 나왔어요. 신이에요, 신. 말 그대로.